불이 붙여야 되나? 아니면 어디 못 도망가게 묶어놔야 되나? 미친이야! 하나, 둘, 셋, 야! 여보, 일어나야 출근해야죠. 아유, 얘들아, 일어나, 밥 먹어.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빨리. 응? 빨리 내려와. 자, 빨리 먹어. 빨리. 아, 빨리 하고, 어? 학교 가고 유치원 가야지. 야, 김미야, 너 왜 밥 먹다가 왜 갑자기 자? 일어나, 빨리. 유리야? 유리야? 유자야, 아직도 밥 먹어야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다녀오겠다. 아유, 리아야, 가방 챙겨가야지. 자, 여기, 가방 챙겨가. 야. 에휴, 내가 하나하나 다 손이 가네. 에휴, 아침부터 벌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에휴, 달력 좀 볼까? 오늘 며칠이야? 2019년 12월? 벌써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럼 내가 한 살을 더 먹는 거야? 어, 거울 좀. 애들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어, 이거 뭐야? 없던 눈가에 주름까지 생겼잖아. 지금 보니까 나도 아줌마 다 됐네. 스무 살 때 초반이 좋았지.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남자들이 좋다고 나를 졸졸졸 따라다녔었는데,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화장한 뭐 제대로 못했잖아. 그때 미모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때가 참 너무 그리운 거 있죠? 맞아, 그때가 그립지. 뱃살도 없고. 그래, 뱃살도 없고 그때 그 시절엔 말이야. 근데 이 뱃살이 있는 이유는 엄마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닐까요? 그래, 그건 맞지. 응? 어? 어? 리아야, 너 왜 여기 있어? 어? 학교 숙제 공책을 놔두고 왔거든요. 아니, 뭐라고?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유, 학교 늦겠다! 아니, 빨리 준비해! 여기서 뭐해! 아니, 이미 늦었어요. 아이, 다녀올게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리아야, 잘 다녀와. 어머, 너 땡려고 단지 안 있니? 너 진짜 오랜만이다. 오, 잠깐만, 너 지순이? 그래,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벌써 클라스. 우와, 너 오랜만이다. 진짜 예뻐졌다. 어머, 나는 남편이 돈이 많아서 난 맨날 관리하잖니. 내 피부 보이지? 탱글탱글한 거. 어, 진짜네? 탱글탱글하네? 부럽다 얘. 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 거 못 받았거든. 어머, 키지배. 너 피부 처진 것 봐. 너도 관리 좀 받아야겠다. 그런가? 아, 남이 보기에도 내 피부가 좀 많이 푸석푸석하지? 그래, 푸석푸석해가지고 이거 사막인 줄 알았잖니. 아무튼 나는 이만 바쁜 일 있어서 이만 가볼게. 안녕. 저 얄미운 기집애. 내 피부가 그렇게 푸석푸석한가? 아이고 어려워. 아, 진짜 나이가 들었나. 앉을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니까. 젊을 때가 그립구만. 지금은 완전 몸이 고장난 기분이야.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게 이렇게 청춘인데 말이야. 거기 당신! 오. 맨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황금 같은 당신의 건강과 미모를 챙기지 못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이 친구들보다 늙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요? 거울이나 보십시오. 이 당신 얼굴은 이미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1초마다 당신의 노화는 찾아오고 있다고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순간에 이상한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한입 한 알만 먹으면 어버난의 효과가 쏙쏙 하고 나오니까요. 당신의 젊음을 찾고 싶다면 검증되지 않은 이 불법 제품 이 순간에 이상한 약을 드셔보십시오. 무려 한 알에 3만 9,900원! 역시 한 알 먹는 게 좋겠지? 아저씨, 한 알 주세요. 아, 예, 예. 이 한 알만 먹으면 효과가 따봉입니다. 따봉이란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 알만 먹어볼까? 응? 응. 엄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뭐야? 왜 나기가 집에 있지? 어? 그리고 이건 엄마 바지인데? 어? 뭐? 뭐야? 엄마가 아기가 되었잖아. 이걸 어떡하지? 아, 어떡해. 난 아기 돌보는 건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에 채워야 되나? 아니면 분유? 있습니다. 어떡하지? 엄마! 어? 엄마가 아기가 됐어. 어? 근데 난 아기 돌볼 줄 전혀 모른단 말이야. 아이, 내가 해볼게. 아기들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우르르르 가고. 안 되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루? 아, 엄마는 돈을 좋아했잖아. 엄마 이걸 보여주면. 역시 엄마는 돈을 좋아해. 아니야, 다시 줘봐. 자. 오늘 다시 꺼내면? 어? 우리 다시 가져가면? 우리 다시 꺼내면? 어? 신기하다. 아,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순 없어. 엄마가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 사진을 보여주자. 엄마 이거 봐. 우와. 잘생겼지? 우와. 이거면 될 것 같아. 우린 천재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고, 오늘도 퇴근했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 바둑아. 그래, 잘 있었고. 얘들아, 아빠 왔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어? 아니, 애들이 왜 거실을 자고 있지?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아니, 뭐야? 왜 애들이 세 명이야? 아, 여보! 여보! 아, 아빠 다녀왔어? 다녀왔지. 아빠, 엄마가 자고 있다고. 아니, 엄마가 어딨어? 어? 아빠, 엄마가 아기가 되었어.
뭐라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야. 어이? 아 이렇게 보니까 어이 우리 와이프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이.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말 좀 해봐. 뭐라겠어. 갑자기 집에 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아니 어쩔 수 없네. 아 얘들아 내가 엄마 데리고 빨리 병원 가볼게. 아유 빨리 가자. 여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얘들아. 아빠 이걸 들고 가면 조용할 거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일로 와요.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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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병원 가자 여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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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보 빨리 가자 병원에. 어머 어머. 어? 요루네 아빠. 에 어디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 저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 아이고 아이고. 얘는 누구예요?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아이 딱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네? 와이프요? 도레미 쳤어요? 아이 그게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아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어제 제 마누라예요. 아 저 이만. 아 가자 여보. 세상에. 세상에.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이상한 아저씨구만. 아이고 112에 신고해야겠다. 아유 전화 핸드폰. 아 여보 다 왔어 병원이야. 아저씨! 멈춰보세요! 아저씨, 그 이 아이는 누굽니까? 아유, 제 마누라니까 마누라예요. 그 이유가 생겨가지고. 아유,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아청법으로 잡아가야겠어. 일로 오세요! 뭐야? 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휴. 어이구 어이구! 아 저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 진짜 제 와이프라니까요! 이러지 마세요! 아! 자세한 건 법정에서 봅시다! 아유 이 불쌍한 애발 아이고. 아유 근데 애가 귀엽게 생겼네. 아우 까꿍! 아우 까꿍! 경찰 아저씨 제가 저 아이의 남편이라니까요. 아이 사람은 자꾸 큰일 날 소리 하는 가만히 있으세요. 아이 거참. 저 말을 했다면 이게 방송에 위반됩니다. 아유 방송하기 힘들구만. 아.